필망하는 것 같은데? 안돼! 나한테 얘기하고 싶죠! 이화여대 보셨죠? 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저기 기자분들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국민을 살려주고 월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헛똥이 되겠어요, 분들! 이게 헛똥하는 방식입니까? 제발 내려오세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저희 하시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려오세요! 이게 뭐하십니까? 고개를 쓰지 마세요! 고개를 두세요! 대신에 당장 고개를 두시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 보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전화 보시란 말입니다! 팀장님들 이런 분들 아셨잖아요! 여기 주무관분들, 팀장, 과장, 차장분들 이런 분들 아셨잖아요! 지금 권력의 골조안에 개가 되셨습니까? 그게 겁니다! 나오시겠어요! 대체 이게! 앞에서 취임을 못합니까? 최순실이 개가를 맞아도 토마토를 맞든 뭘 맞든 취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의 선수를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나 외칩시다! 최순실이 개더라! 최순실이 개더라! 최순실이 개더라! 단전 없습니다. 진상 규명도 안 끝나 정상 진실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뭐 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대학 본부 그것만으로 충분한 문제입니다. 학생 지치지 마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 누우세요. 기본제 책임입니다. 물러가시죠. 제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학교의 정당한 모습이군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요구한 야, 김경아, 부른다. 야, 대단하신다. 취재진 들어간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부러워하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 전화 우리 누세요, 남편이! 양심도 없냐? 하신 대로 왜 부끄럽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진짜 정말. 취임식을 요 위쪽에서 한다는데 길을 막고 안 비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서 계십니까 지금 야, 거기? 같은 기술자들은 너무 부끄럽다. 그래봤자 뭐 주무관들 뭐 그런 하급 공무원들일 텐데. 이 정장 이렇게 있는 게 뭐? 한 명 한 명 다음 매스컴에 나옵니다. 부끄러운지 아시죠? 제발 길 비켜주세요. 이 경국대 어떻게 도둑처럼 이렇게 부끄러워 하십시오. 부끄러운지 아시죠? 부끄러운지 아시죠? 야 제가 대단하다. 지금이 얼마나 해야 되죠? 지금이 얼마나 해야 되죠? 야, 저기 학생이다! 꼬대 들어가! 학생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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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봅니다! 학생들이 비켜주십시오! 학생들이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길을 비켜주세요! 경대 출신 다 내려오세요! 경대 출신 다 내려오세요! 이게 많은 뜻이에요, 이제! 여기까지요? 영문대 출신 다 내려와! 아이고 부끄럽다. 인간들아 부끄럽다 진짜. 지금이라도 길 터주세요. 빈나 믿기세요. 내가 가는 길입니다. 자식들 부끄럽지도 않나? 어? 여러분 조심도 해요. 좀 적당히 좀 하시죠. 가고 싶다. 야, 사세라는 거 보소. 부끄러운 자는 부끄러운 자는. 부끄러운 자 하세요. 아이 조심도 이하라고. 당신이 그런 거 어른이야. 당신은 개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적당히. 안돼 이게. 잠깐만.